가장 핫한 스타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누구나 꼭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세션 TV의 꽃이 잡힌 나는 보석 같은 코너 라이징 스타 바로 출발해볼까요? 우후! 이번 주 주인공은요? 안녕하세요. 나의 PS 파트너로 돌아온 김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수를 능가하는 노래 실력과 빼어난 무대 매너 그리고 폭풍 연기력까지 모두 갖춘 그녀 매력 만점 팔색조 같은 배우 김아중 씨가 이번엔 새로운 영화 나의 PS 파트너를 통해 밖으로 대담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력이 뚝뚝 흘러넘치는 그녀를 지금 하여로 만나보시죠. 얼마나 나온 거예요? 누구야? 어우 샤방샤방 새콤하게 빛나는 그녀는 바로 누구? 꽃단장 중인 우리 아중 언니. 어서와요 아중씨 중씨 아중씨 예, 어서와요. 메이크업 아리스트예요. 오늘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메이크업 해줄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요. 오마이갓 네. 정말? 임포탄트? 네. 갸루상 메이크업이라고? 예, 유명해요 요즘에. 여자처럼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미모즈를 타러 출발! 고고! 바로 출발합니다. 고고! 그녀와 잘 어울리는 고품격 미모진 도착! 매력 만점의 그녀죠. 김아중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주로 뭘 하면서 지내셨어요? 영화 촬영 했었고요. 네네네. 그냥 일 없을 땐 그냥 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히키코모리예요? 네. 히키코모리? 네. 김아중 씨 하이실존 화보를 제가 봤어요. 네. 어머. 멕시코 칸쿤에 가서 네.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온통 신혼부부 커플. 일하러 간 사람은 나뿐이 없어요. 유감이네요. 네. 아중 씨의 과거 영상부터 저희가 되짚어 볼 텐데요. 너무 창피해. 첫 번째 영상은요. 겁없던 신인 시절입니다. 어떡해. 기억나세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녀는 영화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는데요. 신인 시절 그녀의 모습 정말 풋풋하네요. 창피해요. 씨가 추진하는 네. 그 한중일 프로젝트에서 또 어떻게 또 맞죠? 그럼 세션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솔로 가수. 솔로 가수 그죠? 네, 그때 음반 제작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무산됐었어요. 그때 당시 18살. 어머머머 고2? 음악만 나오면 뭐 춤추고 노래하고 하루에 한 12개씩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오디션이란 오디션은 다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오디션 곡으로 봤던 노래 박지윤 씨의 성인식 어려운 노래 네? 그대여 그대여 따라하시죠? 멀망설이 예, 눈을 이렇게 까줘야 돼요. 그대여 있죠. 네, 다 나오죠. 팔치니까 나와. 영화를 통해 데뷔한 그녀 하지만 예능을 통해 이름을 먼저 알렸죠?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근데 그때 사실 그 논스톱 오디션을 보러 갔었다가 네. 바로 옆방에 계시는 네. 피디님께서 네. 너는 누구니? 발탁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겁이 났었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또 이렇게 멋있는 남자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미팅도 하고 아시아의 스타 B씨와 백허그의 기쁨을 만끽했고요. 그만 아니죠? 꽃이 아름다운 건 아중 씨를 말하면서 떨어지고 아 세상에 이런 말을 오, 이때 이 멘트가 오 완전 기름져 이길리기 씨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도요. 야만도 이후 그녀는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를 통해 배우로서도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또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네. 뒤집어져서 보는 거 있잖아요. 쫄쫄이 바지 입고. 그건 싫다 정말. 나 그거 꼭 보낼 거야. 아니야. 어쩜 그렇게 군더더기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특히 또 운동 많이 할 때예요. 아직 젖살이 안 빠져가지고 네. 살이 포동포동하게도 좀 있고. 그리고 김아중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죠. 미녀는 괴로워. 늘씬한 미녀와 못생긴 뚱녀 역할을 동시에 소화하며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백슛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입거든요. 나중에 해체할 때 보면 뒤집어서 들으면 땀이 이렇게 주르륵 빠질 정도로 이거를 입고 있으면 네. 화장실을 못 가요. 너무 슬퍼. 그래서 잘 못 먹었었어요. 화장실 잡고 갈까 봐. 물도 못 먹고. 네. 이 영화의 명장면 바로 가수의 꿈을 잠시나마 이루게 해준 콘서트 장면. 가수를 준비를 하셨었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기 그 때문에 한을 이 씬에서 다 풀었어요. 와.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도 댄스 가수의 꿈 종종 이렇게 분출하셨지요. 이렇게 박진영 씨와 함께 고난이도의 커플 댄스까지 와 다하. 나 가슴 마사지만 키울까? 이렇게 끼마는 그녀 새 영화에서 과감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예. 크게 뭐 노출 장면이라던가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대사가. 아 대사가. 대사가 어머나 세상에 아우 나 그런 대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대사는요. 네. 뭐.
감독님이랑 대사를 보고요. 감독님, 저는 이 작품 이후로 이제 연기 생활을 접어야 하는 건가요? 막 결국에는 평범한 두 남녀의 따뜻한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연애할 때 상대적 약자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들. 죄송해요. 연애를 못 해봤어요. 우리 연애하고 싶다고요, 당장! 식구금 영상을 찍으려면 좀 근원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해박해야지만이. 네, 제가 그래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네. 감독님한테 감독님 제가 야동을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개인 소장님 자료들을 저한테 USB로 좀 넘겨달라고. 공유해야죠. 유유치 솔로로. 도대체 왜요? 아저씨가 뭐가 모자라서요?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까다롭게 막 이렇게. 눈빛이 영롱. 자, 이상형이에요. 부드러운 음성. 벌써 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람을 좀 담아주는 풍성. 어머나? 아이 같은 미소. 다시 태어나야 있을 것 같은데. 이생엔 없어요. 얘 어, 예, 없어 없어. 좀만 눈 낮춰야 돼 근데. 그건 안 돼. 예, 양보할 수 없죠.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일 되게 열심히 할 일을? 거예요. 외롭지 않게 집에 안 있을 거야 혼자. 화이팅! 갈 거야. 화이팅 화이팅! 헤어진 게 맞는 저 슬기도 함께해요. 사실 요새는 자꾸 살이 빠져서 조금. 아니 왜 이렇게 살이 빠져요? 외로워요. 급하다. 구제해줘요 누가. 즐거운 수다 속에 서울의 한 극장으로 리무진 도착. 이곳에서 바로 새 영화의 무대 인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중에서 윤정 역할 맡은 김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조금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중씨가 사실 20대는 빠이빠이 했잖아요. 안녕.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우와, 그래요? 네. 짧지만 살짝 우리 굵직한 시간이었잖아요? 네, 네. 너무 재밌었고 저도요. 다음에는 꼭 남자랑 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 말이 내 말이. 네. 앞으로 어떤 여배우로 네. 어떻게 각인되고 싶으세요? 작품 할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의 가슴속을 깊숙이 만져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련된 외모와 솔직한 성격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모두 갖춘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그녀 김아중과의 함께한 라이딩.